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김승미, 차연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차연희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인턴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높은 연봉과 복지를 자랑하는 국내 공기업으로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필기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눠진 건데요. 작년에는 서류 전형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서류 단계를 없애고 필기시험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을 없앴다니 정말 파격적인 변화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서류를 아예 안 보는 건가요? 네, 서류를 접수만 하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요. 서류 전형에서 적부 여부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럼 부적합하지 않다면 필기시험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1차 필기시험을 아무래도 본다라는 부분에서 30배수를 뽑아서 2차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1차 필기시험 과목에서 금융상식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작년에는 시험 자체는 두 가지를 보긴 했었어요. 네. NCS 금융경제능력평가와 NCS 직무수행능력평가로 나누어서 NCS 금융경제능력평가는 금융상식에 관련한 객관식 50문항을 그리고 NCS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총 5개의 주관식 문항을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그거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1차 필기가 이제 실제적인 첫 관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항 수를 늘려서 50문항이 아닌 100문항으로 네, 늘렸다고 합니다. 네, 입사를 원한다면 일단 필기시험은 치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실 학생이 취준생 입장에서 보기에 서류 전형을 없애고 필기시험을 늘린 게 어떤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이제 필기시험이 조금 더 객관적이다 보니까 실력으로 겨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아무튼 필기시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준비하는 팁이라는 게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팁은 네. 기출문제 중심으로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준비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금융상식, 경제상식이라든가 재무회계 쪽, 그리고 경제학 쪽까지 폭넓게 공부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5개 항목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1번, 우리 공사 지원 사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2번, 입사 후 공사에서의 역할, 포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3번, 공사 인재상,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과 연관지어 본인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의 경우 극복 방안을 함께 기술하시오. 4번, 귀하의 공익 지향 경험, 봉사활동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5번, 지원 분야 업무 관련 보유 지식, 경험, 경력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네, 자소서 문항이 뭐랄까 좀 딱 봐도 공기업 자소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소서 작성 시 작성해야 할 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항목인 지원 사유와 그다음 두 번째 항목인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는 청년 인턴의 관점에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작성하시기보다는 이제 인턴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인재상을 통해서 조직 이해 능력 및 자기 개발 능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뻔하고 추상적인
개인 성격의 장단점보다는 인재상의 하위 요소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매칭되는 장단점을 서술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또한 주군공의 인재상 중에 하나인 화합인으로서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꼭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국가, 사회 고객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항목은 지원 분야에 대한 본인만의 준비도를 물어보는 항목인 만큼 금융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주군공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는 느낌들이 잘 어필될 수 있는 본인만의 지식, 경험 그리고 민원응대가 좀 많은 특성상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돕는 금융의 역할. 예, 굉장히 정직한 소제목인 것 같은데 우리 유시 학생이 보는 이 소제목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네. 돕는이라는 단어하고 금융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질적인데 네. 이 둘을 되게 붙여놔가지고 궁금증을 유발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금융업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서 상당히 많이 보는 그런 제목이긴 한데요. 예. 네, 금융이 항상 사회적인 가치들을 수행한다라는 관점에서 지원 동의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조금 평범한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좀 주군공에 지원한 본인만의 이야기가 드러났으면 좋겠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돕는 금융의 역할, 투자론, 재무관리, 경제학 등을 배우며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복지를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의 생활 안정자금을 공급하여 행복 노후까지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여 국민 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은행 금요강좌 중 김석준 팀장님의 주택금융의 이해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강좌에서 개인이 변동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IMF 같은 금융위기에서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리를 안정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인턴으로 활동하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에 대한 직무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설립한 기관으로 1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1배가 넘는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젊은 조직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직원들의 자긍심,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성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턴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직원들의 전문성과 조직 문화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절실히 얻고 싶습니다. 네, 지원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김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지원 동기를 살펴보면서 좋았던 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재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군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 그리고 이해도가 있다는 느낌이 든 점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주군공에 대한 칭찬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인턴으로서 본인이 경험해보고 싶은 업무가 명확하게 있는 점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의 논리성이 약간은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왜 많은 금융 분야에서 본인이 주택금융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논리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지원자는 주공공이 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관련 업무들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과 연결을 지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금융의 필요성 이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되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도 주군공의 전문성과 조직 문화를 절실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긴 했으나 이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이유가 본인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을 통해서 본인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비전을 설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성과 조직 문화를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리를 부여했습니다.
부여해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논리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주공공에 대해서 좀 사업적인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역시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역할과 포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 없어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번, 능동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인턴은 아무리 작은 업무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협은행의 대학생 홍보대사 시절 팔미도 우수 고객 초청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행사에서 기존의 홍보대사의 역할이었던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사전 촬영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위한 다과를 채워넣고 고객분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작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 행동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후 만족도 설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번, 전문성을 갖추겠습니다. 직무와 연관된 지식을 학습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빠르게 익히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에 관한 장단점, 가입 대상자, 구비 서류, 법과 규정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숙지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LTV, DTI, 우대금리와 가산금리 등의 용어를 숙지하여 고객 내방 시 상담에 도움을 드리고 직원분들의 업무를 수행을 돕겠습니다. 3번 화합하겠습니다. 예의 바른 품성으로 직원분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꼼꼼한 업무 처리로 직원들의 신뢰받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직한 인턴으로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하여 실무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최고의 인턴으로 평가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입사 후 역할과 포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네네. 써놨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 인턴직을 채용하는 이유, 뭐 혹은 청년 인턴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청년 인턴 제도는 현 정부의 그런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공공기관의 채용과 그리고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이런 청년 인턴 제도는 굉장히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공공에서는 우수 인턴으로 선발된 그런 인턴 지원자들에게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인턴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 직무 역량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멘토님께서는 이 항목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항목의 의도를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 항목에서는 본인의 강점이 나타나야 되고 그 강점적 특징이 지금 현재 주공공에서 일하는 업무 태도적 특징이 좀 잘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인재상과 결부시켜서 자신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너무 나열식으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습니다. 각각의 소재들에 대해서 그냥 각각 작성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두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잡고 전체 인재상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네, 저는 그 두 번째 항목인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공공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정말 주공공만을 위한 그런 자소서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나 세 번째의 그런 능동적인 행동 그리고 화합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들은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인턴으로서의 현실적인 어떤 포부들을 잘 작성하셨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상과 관련한 자신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합을 통해 얻은 고객 만족도. 네, 얻은이라는 표현 쓴 거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좀 적은 것 같은데 차멘토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네. 어떠신가요? 네, 소제목을 보니까요. 화합. 그다음에 고객 만족, 좀 뻔한 내용들이 엮여져 있어서 좀 내용도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뻔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동료애를 발휘하는 화합인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단점으로는 걱정이 많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저의 걱정거리를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 습관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화합을 통해 얻은 고객 만족도, 수협은행 서머 페스티벌에서 행사 전반을 진행하는 스텝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4회차로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 총 천여 명의 고객을 위한 웰컴 키트를 회차별로 250명 분량으로 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과 고객들의 입시를 동시에 진행하면 펜션을 찾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걱정을 동료 스태프들에게 말했고 회의를 통해 2일차 안에 모두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3명의 스텝으로 단기간에 제작하기엔 많은 수량이었지만 각자 포장 순서와 업무 분담을 정했고 저는 가장 중요한 1단계 포장을 맡았습니다. 1단계 포장이 지연되면 제작 시간 전체가 늘어나므로 밤을 새워가며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과 서로를 배려한 업무 분담은 제작 목표를 달성하게 하였고 고객분들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펜션에 직접 바래다 드리며 주변 환경을 상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후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직원분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글을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서머 페스티벌은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뭐 잘했다, 난 네.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서 좀 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멘토님? 우선은 이분의 단어 중에 네. 걱정이라는 단어를 우선 차별화하기 전에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썼어요. 약간 걱정하면은 그 사람의 감정적 요소고 네. 또는 좀 더 부정적 요소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걱정보다는 조금 더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책임감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인 사례를 네. 조금 넣어줘야 그 강점이 좀 더 잘 나타날 텐데 오히려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인 사례, 그래서 처음에 앞단에 얘기했던 능동적이다라는 말이 오히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좀 거짓적 요소, 이 사람에 대한 진실적 여부가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잘 작성하기보다는 지금 이 문항으로 인해서 앞에 내용들이 좀 거짓 같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의 문항에서 조금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슬프네요. 네. 네. 그렇다면 김멘토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항목은 인재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장단점을 작성하실 때 그런 본인의 장단점이 인재상과 어떻게 부합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기준에서 우선 장점은 화합인으로서의 장점을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그냥 걱정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너무 뻔한 그런 성격의 단점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보완 노력 또한 너무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이 되어서 별로 단점이 약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식적인 부분에서 수정을 드리면 700자라는 글자 수 내에서는 내용을 구성하실 때 장점과 단점을 각각 5:5 또는 6:4의 비율로 작성을 하시고요. 각각의 소제목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론이 좀 길어요. 그 화합을 통해 얻은 고객 만족도라는 항목에서요. 그래서 서론을 좀 줄이고 본인이 동료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시고 화합인으로서 자세가 앞으로 청년 인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마지막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금융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걱정, 이 단어가 저는 되게 많이 걸리는데요. 네. 그래서 불합격으로 처리하기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합격으로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요. 살짝.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두 개의 소제목인데요. 금융 지식. 금융권 대외 활동 경험 및 경력. 약간 좀 좀 약간 심심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금융에 어울리는 지원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FM주의, 원칙주의라는 성격일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소제목으로 작성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본인이 특정하게 어떤 지식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남다른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제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소서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지식, 한국은행 금융왕자를 수강하며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석준 팀장님의 주택금융의 이해라는 강좌는 MBS의 유사 신용 창출 효과와 조기 상환 위험, 장기 자금 조달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주택금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내 금융권 취업 스터디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경제 지식을 학습하기 위하여 꾸준히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며 읽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외활동 경험 및 경력. 신한은행과 수협은행의 대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행원분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은행 개점 행사, 우수고객 초청 행사, 영업점 체험 등을 통해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와 폭넓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대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보험업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행거리 특약, 안전운전 특약, 베이비인카 특약 등의 고객에게 유리한 특약 상품을 홍보할 마케팅 제휴 방안을 실무진의 피드백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회의를 통해 수정을 해가면서 최종 발표 2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청년희망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며 한 달에 2회 실제 행원들과 금융권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중금채 등의 은행 관련 상품들을 공부하며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이해하여 고객 만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은희 멘토님의 평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금융에 대해서 관심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금융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였다는데 어떤 공부를 해서 이해도를 높였는지 그런 과목이라든가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제시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금융 트렌드, 최근 트렌드들을 조금 제시하면서 그런 트렌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좀 더 찾아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수협은행 뭐 이런 금융권 관련한 뭐 보험회사까지 홍보대사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답변에서 약간 이렇게 홍보대사를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걸 좀 더 배우고 그다음 뭐 그거를 좀 더 자기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했다. 뭐뭐 했다 해서 수동성이 또 역시 나타나서 좀 금융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그냥 오버스펙같이 그냥 스펙만 쌓기 바쁜 그런 특성을 좀 더 나타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회사에 와서 일할 생각인지 명함 하나 가질 생각인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이라든가 소재를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인턴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3번 항목이었던 인재상과 관련된 자신의 장단점과 이와 관련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째,
인재상의 하위 요소 중 본인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선택한다. 둘째,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 및 성과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것이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기술한다. 셋째, 단점이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기술하고 이를 현재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였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스템을 구축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외장하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막상 외장하드를 급하게 사용하려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외장하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공통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각각의 외장하드에 번호를 붙였고 장부 목록을 만들어 외장하드를 사용할 때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마련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며 외장하드 소재 파악이 보다 손쉬워졌습니다. 제 장점을 활용해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것이며 나아가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라 자신합니다. 꾸준함을 만드는 인재.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꾸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반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붙잡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제가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일에 집중도가 떨어질 무렵이면 장소를 옮기거나 다른 일을 수행한 후 다시 원래 일로 돌아옵니다. 꾸준함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역설적으로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어려움이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저만의 방법으로 채워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유실 학생의 자소서를 보면 항상 반탄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사전 코멘트에 맞춰 유실 학생이 잘 작성해 줬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 그 인재상에 관련한 단점을 고르시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인재상과 관련해서 장점을 작성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장점은 창조인과 연관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인재상과 기반한 소제목을 작성을 하실 때 저는 소제목에서 그냥 그 인재상을 앞에다가 딱 붙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창조인, 땡땡, 능동적인 시스템 구축, 조직의 효율성 제고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보다 인재상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작성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심사 보조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작성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전문인이라는 인재상 중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바탕으로 작성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꾸준함이라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전문성을 위한 꾸준함이라는 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인턴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